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민건이를 만나러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건이가 추석에 다쳤어요.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쇄골이랑 갈비가 나갔더라고요. 입장이 뒤바뀌었어요. 원래 병간호가 민건이 역할, 환자가 제 역할이었는데 민건이가 술을 진짜 안 마셔요. 근데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자리에서 그렇게 다쳐가지고 의음식기 이러면서 제가 갔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진짜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민건아 기다려라! 누나가 간다! 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팔이 부러져도 일을 하는 이 짜증나는 일에서. 귀걸이 안 까맣대요. 고질이래요. 그거 안 까먹은 거 아니야? 포마드야, 포마드. 오이? 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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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사해, 뭐가 그냥. 안녕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기부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래 잠을 나갈게요. 개좋아. 오늘은 블루와 베이지와 화이트 톤으로 코디를 해서 입어보았어요. 그냥 화이트만 입기엔 밋밋하니까 포인트를 줬고 피어싱 대신에 반창고를 붙이면서 구레나룻 브릿지 넣은 효과를 줬고요. 몸에 좋지? 같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만 자고 가고 오늘 집에 갈라 했는데 병원관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할까? 자고 가주는 거야. 고마워. 나의 취미. 민건 커피. 대박이에요. 지지. 근데 구레나룻. 진짜 구레나룻 하나도 안 닦였다니까. 아. 아파? 머리털. 아, 하나도 안 봐서 봐봐. 하나도 안 봐도 돼? 네가 내 솜털 다 뜯어봐서 내 예비 구레나룻 것들이 다 없어졌잖아. 내 예비 구레나룻 친구들. 자 이제 피부 케어를 해볼게요. 오늘도 민건이는 산책을 한다. 딩딩딩딩. 아 우리 진짜 근데 비주얼이 지금 거기 나가야 될 것 같은 비주얼이야. 둘 다 그치? 가관이다. 한 명은 안 걸려 한 명은 뚫어져. 난리 났다 난리였어. 꼭 둘 다 괜찮아질 거니까. 우리 평생의 건강을 위한 액땜이지. 그치. 올해까지 딱 하고 내년부터는 평생 건강하는 거지. 음료수 먹고 싶어요? 그 오렌지 3,000원이에요. 좀 몸으로 때우실 거예요? 부러졌는데 뭘로 때울 거예요? 외상? 아니요. 계좌이체, 계좌이체. 아니요, 돈 없어요. 아니, 그럼 안 돼. 외상이에요? 네. 까주는 거는 2,000원 추가해요. 네, 해주세요. 2,000원짜리 서비스 갑니다. 5,000원. 그만 먹을래요? 아, 그건 안 돼. 환불 안 돼요. 2,500원. 안 돼, 안 돼. 이미 따진 거는 환불 안 돼. 오빠, 하늘이 엄청 예쁘다. 봐봐. 뭐야? 안 보이지? 꼬질꼬질해. 포장 넣어주세요. 오빠 그거 같아. 정글 이런 데서 발견된 아이예요. 지금 저희는 병원 밥을 다 먹고 또 밥을 먹으러 갑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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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미없어요.
수해. 어, 건님 재미없어요. 야, 나랑 항상 웃기냐? 한 번도 못 웃기니까는 맞지. 근데 내가 그랬잖아. 나 그거 갖고 왔다고. 편지지 사왔어. 아, 맞다. 왼손 편지 쓰기 하려고. Yes. 잘할 수 있습니까? Yes. I have left hand. 신에게는 아직 왼손이 남아있어. Yes. 이 묶여있는 거 너무 웃겨. 아예 모르시긴 진짜. 아파요. 아파요. 이렇게 쓸어도 아파? 그냥 그 느낌 자체가 아, 아플 그래? 것 같아요. 아, 불안하다고?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난 쉬어야겠다. 나 나갈게. 어떻게 찍어? 그래, 다시 막 자고 가보자. 갈 때까지? 드디어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만에 씻죠? 5일 만인가? 씻는 거 찍어도 돼 혹시? 막장으로 한번 가보자. 안 돼. 안 돼? 아직 마음을 내려놓을 준비가 좀 덜 됐어. 좀 덜 됐어.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저 샤방샤방 효과 좀 넣어주세요. 샤라라. 오늘은 왼손 편지 쓰기 대회가 있는 날이야. 우리 그러면은 왼손 편지 써가지고 투표 해달라고. 그래, 이거는 내용이야, 글씨야? 종합, 내용 3 3, 글씨 3, 정성 3.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화이팅! 내가 이길 거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길 거야. 난 이겼다. 전 사실 양손잡이에요. 갑자기 아픈 척하지 마. 훔쳐봐. 내가 이길 것 같아서. 서로 읽어주기 하긴 해야겠다. 왜 내가 오빠 편지 못 읽을 것 같아.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 있는지 봐야겠어. 오빠, 나는 정성이 깔이 달라. 이렇게 밖에도 이렇게 적었잖아. 왼손으로 쓰는 편지, 하트, 아이콘. 내만 이미 늦었어. 재출해야 돼. 지금 봐? 아니요. 왜? 지금 하고 싶잖아. 왜? 지금 보면 안 돼? 지금 하고 싶잖아. 왜? 왜? 조용한데, 저녁에. 아, 조용한데 읽고 있고? 저녁에. 저녁에? 알았어, 그럼 자, 밥 먹고 저녁에 읽자. 그래? 나한테 오늘 그 압수하기를 보면 아들네 맛있다, 그죠? 내가 먼저 읽을래. 어, 진짜 어떡해. 글씨 하나도 모르겠다. 나 글씨 진짜 잘 썼어. 엄청 잘 썼다. 1번 요1번 이세벽 투 건민에게 깔끔한 내용만 있어.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잘 썼다 엄청. 그치? 근데 글씨 진짜 쓰레기예요. 2호 2번 저는 왼발로 썼어요. 투 뷰티풀 새벽 하트 이제만이? 미래. 미래만이? 내용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1번 편지와 2번 편지 중에서 투표를 해주세요. 오빠, 응? 감명 해주니까 좋았어? 감명 해주니까 좋았어. 반대로 하니까 어땠어, 느낌이? 어, 좋았어. 아주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 이게 또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시키는 재미가 있더라고. 너에게서 나오는 그 표정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 이런 거? 응. 알았어. 이번만이야. 아니 근데 또 그게 내가 봐도 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시킬 때가 있어. 어. 그럴 땐 좀 화나는 거지. 아 근데 난 할 말이 없는 게 오빠는 손을 못 쓰잖아. 근데 나는 솔직히 사진은 멀쩡했잖아. 근데도 오빠 계속 시켰으니까. 그치. 찔끔 움직이는 것도 오빠한테 다 해달라고 했었잖아. 근데 해주는 것도 재밌었어요. 나 오빠 뜸들였어. 아니야. 타이밍 무는 거야. 야. 내 엄청 자연수가 있는 것도 아니야. 나가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봐, 1등. 어, 그럼 머리를 잘라야겠죠? 또? 밀린 인스타그램을 좀 올려보고 싶어요.